용사 화제. 복희 씨는 용으로서 벼슬을 기록하고 신농 씨는 불로서 기록하고 조관인황 소호는 새로서 벼슬을 기록하고 황제는 인문을 갖춘 황제라. 여기서는 임금의 정사 일반을 제시하고 관제를 만들어 직분을 나누어 맡은 일을 설명하였다. 시제 문자하고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고 내복 의상 아니라 의상을 입게 하였다. 여기서는 문자 사용과 의복 제정을 언급하여 중국 문화 발전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추위양국은 벼슬을 미루고 나라를 사양했으니 유우도당이니라. 순임금과 요임금이라. 여기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제위를 선양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조민벌죄는 백성을 위로하고 죄인을 토벌하신 분은 주바른탕이니라. 주나라 무안과 은나라 성탕이다. 여기서는 상나라 탕완과 주나라 우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 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폭군을 토벌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좌조문도 하고 조정에 앉아 정치의 도리를 묻고 수공평장하니라. 옷을 드리우고 팔짱을 끼어도 세상은 밝았다. 여기서는 제왕들이 천하를 잘 다스리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애육여수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양육하니 신복윤강하니라. 변방의 오랑캐 윤과 강도 신하로 복종하였다. 여기서는 국내외적으로 인위와 덕망의 정치를 시행한 것을 말하고 있다.
하이일체하여 멀고 가까운 나라가 한 몸이 되고 솔빈귀왕하니라. 국내 제후들도 왕에게 귀속했다. 여기서는 옛날 현명한 임금이 베푼 덕화다. 세상을 복종시킨 것을 말하고 있다. 명봉 재수하고 봉황새가 나무 위에서 울고 백구 식장하니라. 흰 망아지는 마당 풀을 뜯어 먹는다. 여기서는 현명한 군주가 자리에 앉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을 봉황새와 백구로서 비유하고 있다. 화피초목. 덕화가 초목에까지도 미치고 뇌급만당 혜택은 만방에 고루 미친다. 여기서는 현명한 임금이 재위하면 백성뿐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생물까지도 그 혜택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